여러분, 이렇게 흥분되고 떨리는 순간, 너무 흥분이 됩니다. 오늘 새벽 5시부터 열심히 신곡을 듣고 있고 뮤직비디오도 보고 있는데요. 집 앞에 반가운 아마존 택배가 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습니다. 제가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이 돼 있어서 이렇게 빨리 온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빨리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페르소나, 이렇게 예쁜 분홍색, 저희 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지니 앞에서, 예쁜 면장갑을 끼고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면장갑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맨손으로는 도저히 만질 수가 없어서, 음식용 장갑이라도 끼고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끼야! 사실은 제가 하나를 주문한다는 게뭘 잘못 눌렀나 봐요. 두 개가 주문이 돼서 두 개가 왔어요. 하나는 친구를 주든지 이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장된 순간, 자, 오픈을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주방용 가위를 가지고 오픈을 하겠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겠습니다. 이렇게 떨리는 순간,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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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예쁘게 찢어서. 두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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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를 벗기고 나니, 네, 분홍색이 아주 더 예쁩니다. 지금 저희 빛하고 지금 저녁 거의 8시가 다 돼가고 있어서 등빛하고 좀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히 색상이 안 보긴 하는데, 화면보다 더 아주 흐린 핑크예요. 분홍색. 말버부더소 페르소나 버전 01 버전 01. 네. 버전 다 이번에 오는 건다 버전 01인가 보죠? 네. 자, 그러면 오픈을 해볼게요. 오마이갓. 안에도 분홍색 CD가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제가 덜덜덜덜. 분홍색 CD 페르소나. 너무 예뻐요. 떨려라. CD에 버전 01이 표시되어 있죠? 일단 다른 걸 먼저 보고 CD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Map of the Soul Persona. 오, 제가 앉아서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브로마이드가 너무 커가지고, 엄마,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찢어지려고 해요. 아,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이렇게 이쁜 브로마이드가 제 손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지금 우리 탄이들을 조금 뒤로 밀고 지나 뒤로 좀만 가봐. 사진 좀 찍자. 브로마이드가 아주 너무너무 화사한 브로마이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탄이들 얼굴 보이시죠? 다들 사진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브로마이드를 일단 접고 다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놓고요. 다음 거는 네, 책 안에 뭐가 떨어지려고 해서 제가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아, 이럴 수가. 포토카드가 하나씩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비 사진이 왔어요. 네, 잘생긴 비. 아, 사실 내심 진 거를 바랬는데 괜찮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이거는 옛날 우리 그 사진 필름처럼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옛날 사진 필름처럼 마치 인화를 하면 될것 같은 정말 인화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옛날 필름처럼 너무 감격입니다. 다음은 예, 포토카드. 이거는 지민이네요. 아이고 귀여워라. 글씨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에게 더 행복한 시간만 가득하길. 충분히 행복합니다. 지민, 그리고 화양연화. 이거는, 제가 천천히 읽어봐야 되겠어요. 한 사람씩 이름이 나오고, 석진. 네,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멤버별로 이름과 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죠? 페르소나. 또 이런 게 있네요. 명함처럼. 이 귀한 사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한쪽에 놓고요. 다음에 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겠습니다. 맨 뒷칸에 7개 곡들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소우주, 카메라가 초점이 잘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흥분을 해서 못 맞추고 있습니다. 네. 앞에를 잠깐 열어보도록 하죠.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이 예쁜 애들을 어쩌면 좋습니까? 네. 이제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제가 떨려, 손이 떨리고, 보이십니까? 장갑 안에 제가 너무 긴장해서, 이 물이 아니에요. 땀이에요. 너무 흥분을 해서 비닐 장갑 안에 땀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 장갑을 꼈어요. 맨손으로 해서 이 책에, 포토북에 얼룩이질까봐. 예쁜 지민도 나오고요. 우리 호석이도 나오고요. 또 뭐지? 이건 아니군요. 오디션 안내. 예, 제가 좀 능력 있다면 지원을 해보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1999년 이후 출생 남자, 99년이라면, 저희 아들은 되겠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99년생이고요. 둘째가 2001년생입니다. 그럼 99년 이후면 되나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자, 지원카드도 잠시 밀어놓고. 파란 머리, 위. 예. 아까 포토카드 있었던 거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덜덜덜덜 떨려서 오픈도 잘 못해요. 슈가입니다. 슈가. 이번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서 슈가 피아노 위에 있는 그 모습, 너무 반했어요, 제가. 자, 다음은, 네. 슈가와 함께 뷔 사진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죠? 진. 진. 어쩌면 가디건도 이렇게 이쁘고 잘 어울릴까요? 진. 제가 왜 진을 좋아하냐고요? 네, 다 욕하시겠지만 저희 큰아들이 진하고 너무 닮았어요. 다 욕하실지라 생각합니다. 사진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우. 그다음에 제가 땀도 나고 덜덜덜 떨려서 오픈을 잘 못해요. 예, 스킵. RM. 귀염둥이 RM. 네, 저는 RM이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야, 황금 막내. 황금 막내. 너무 귀여운 정국이도 보이고, 정국은 막내지만 귀엽보다는 굉장히 남자답고 멋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RM과 정국과 진.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시간을 갖고 천천히 다시 또 하나씩 오픈을 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여기는 뭘 하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오려서 뭘 하는 건지 천천히 또 읽어보고 가장 중요한 노래 가사들이 나옵니다. 네. 우리 해외에 있는 팬들을 위해서 영어로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말로만 나와 있네요. 영어도 나오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네, 장갑을 껴서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더안 열려져요. 소우주. 가사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땀난 저의 손으로 오픈이 잘안 돼요. 떨려서. 땀도 나고,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죠? 그 다음에 홈. 하나 스킵했어요, 그냥. 홈. 정말, 홈. 이것도 너무 좋아요.
뮤직비디오도 기대가 됩니다. 홈은 지금 제가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다 오픈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하나씩 나중에 가사 읽어보면서 한국말도 배우도록 할게요. 영어와 한국말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땡큐 하면서 각각 글을 실어줬습니다. 우리 리더 RM의 글도 있고요. 또 맏형 진의 글도 있습니다. 각각의 우리 땡큐 감사의 글을 정말 이거 읽으면 막 눈물 날것 같아요. 눈물 날것 같아요. 우리 호석이는 도대체 무슨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읽으면 그냥 막울것 같아요. 응? 제가 시간 내서 이걸 한번 쭉 읽어줄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 일단 이걸 접어두고 또한 권이 왔는데 이걸 친구를 그냥 줄까? 일단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죄송해요. 부엌가 위라. 하지만 조심스럽게 오픈을 합니다. 혹시 브로마이드가 다른 게 왔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오픈을 하고 친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제가 막 찍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떨려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지금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짠, 브로마이드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게 왔고요. 그러면 그 안에 사진, 사진, 사진. 엄마야, 어떡해, 어떡해. 아, 이게 01이면 다 같은 게 들어있나 봐요. 그렇죠. 01, 02, 03, 04니까 그게 1, 2, 3, 4, 다 사버릴 걸. 지금 생각하니까 괜히 하나만 오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뷰가 들어있네요. 네, 이거는 친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탄이들 사진 앞에서 제가 왜 진넬 5월달 달력을 오픈하고 있는지 아세요? 5월달에 제가 공연을 보러 갑니다. 티켓마스터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5월 18일 뉴저지에서 만나겠습니다, 아미들. 예. 물론 비행기표도 예약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하하하하. 너무나 행복한 오늘, 또 내일 토요일 SNL에서 여러분, 우리 같이 응원해요. 제 인생에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을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우리 파니들 너무 행복합니다. BTS 영원히 사랑합시다.